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신기하고 재밌는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는 방방 데이트. 오늘은 남양주입니다. 저희 뭐 100만원 받았다고 하니까 돈 주세요. 카드를 주시네요. 설마 오늘도 100만원 다 못 쓰면 가져가신 건가요? 오늘 1일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아, 1일 한도가 100만원이라서 내가 다 못 긁으면 끝이다. 무조건 막 긁어 제끼는 거네요. 나 자신 있어. 야, 뭐가 자신 있어? 지금 어디 못 쓸 때 백화점이 있어. 뭐가 있어 여기? 뭐 어디든 뭐. 아니 저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왜 이래요? 오 잠시만 승마장 있어. 승마장 있는데? 어 근처인데? 말 타봤어? 말 타 아니? 말 타러 가볼래? 말이 그래도 약간 좀 돈을 쓸만할 것 같아. 약간 말 하면 뭔가 그래도 기본 한 30만원 들 것 같잖아. 약간 승마 하면 약간 부잣집 느낌이 있지. 말 타러 한번 가봅시다. 택시 잡아서 가자. 아, 근데 무서운데 나 고성포트 있단 말이야. 말이 나 물면 어떡해? 말 안 물어. 말 뒷다리. 승마를 해보네 드디어. 제가 사실은 돈을 좀 모아놨어요. 차를 사려고. 오늘 제가 승마 해보고 이거 말 좀 괜찮다 싶으면 차 대신 말 한 대 뽑아가지고 서울에서 타고 다닐까요? 너 혼자 그러세요. 너 혼자. 내가 너 뒤에 태워줄게. 오늘 뭐 20km 정도 지금 차 타고 왔거든요. 남양주까지 서울에서. 말 타고 서울 갑시다 그냥. 말 딱 배워가지고. 잘 가. 아니야. 나 말 한 번이라도 타봤나? 아니. 나는 딱 보여서 하나 둘 남자. 우와 나 말 탔어. 오 약간 이거 게임기 조정하는 것 같아요. 배탈 나온 거 봐. 맞습니다. 난 다 놀았어. 아니야 한 번 타봤자 후회하네. 아 그게 안 무서워. 나 진짜, 발 닿아요. 그래. 아니 나 고성포지 있는 거 알잖아. 아니 발이 닿아요. 놀이기구가 아니고 얘는 동물이야 동물. 막 만져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아우 잘하네. 어, 잠깐만요.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진짜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인다. 잠깐만요. 나 너무 무서운데 진짜 나 너무 무서워. 말이 지금 양말 한쪽 잃어버렸다 야. 말이 지금 세탁만 양말 신고 있고 양말 한쪽 잃어버렸네. 쉬면 안 돼. 하나, 둘, 천천히. 시작. 이거 어디요? 이거 그렇게 맛있는데? 너무 럭셔리 한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 비싼 밥집을 찾다 보니까 아 여기가 좋아요. 남양주에서 가장 저희랑 잘 어울리는 그런 여기 없으라고. 아저 이곳이더라고요. 난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안녕하세요. 네 큐어스.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먹어. 조개 같은데? 굉장히 고소해요. 야 근데 실제로 맛이 괜찮다. 실제로 밭이나 논에 이따만한 달팽이 나오면 기절하지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먹을 걸로 나오니까 너무 귀엽다. 뭐야 스폰지밥이 핑핑이를 키우는 이유가 있었네. 먹으려고? 사라져. 너무 고소해. 아우 일주일한 놀거리 없나? 게임 같은 거? 게임 PC방? PC방에 66만원 쓰려면 660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아니야 뭔가 동전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 우와 뭐야 이게? 좋으신데. 우와 렛츠 플레이 렛츠 팟? 아 저희 밥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운동도 해야죠? 스포츠 한번 해봐야죠. 이야 양궁. 양궁도 있고 사격도 있고 레이스. 사격 한번 해볼까? 땡꼬 걸고 내기 기기? 네, 땡꼬? 응. 너 나만 하지 않을걸?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우와! 이거 하나야 군대 가자. 야 나 대신 하나 군대 보내야겠네. 뭐냐 800점부터 유효시티냐. 땡꼬대. 너가 다섯 발자국 앞으로 걸었어. 아 그래. 오케이 점수 적게 나온 사람이 저녁밥. 오케이 갑시다. 다섯 발자국 이랬다 정확하게. 간다 간다. 하나 하나. 야! 왜? 아니 누가 정확하게 안 잡혀! 합치니? 갑니다. 아 너무 낮았다. 기분 살짝! 양아치네 양아치 그냥. 네 잘했어요. 우와. 오! 9점! 9점 오케이? 아 되게 너 지금 되게 겁나 귀여워. 에이씨!
야우, 아, 열심히 게임장에 써제 꼈는데 겨우 20,000원밖에 못 썼어. 하지만 이제 제가 내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니, 얘는 사기쳤기 때문에. 너가 이제 가서 맛있는 저녁밥 해줘야 돼. 아, 나 요리 못하는데. 우리 카라반을 갈 거거든? 어. 카라반이 이제 예약하는데 10만 원 들었고, 이것저것 이제 50만 원 남았는데, 그냥 돼지고기 바베큐를 한 20만 원 사서 막 다 구워 먹어버리자. 뭔데, 뭔데? 카라반 이런 거 처음 들어가봐. 고급지잖아. 뭔가 냄새는 시골 할머니 집 냄새. 고기 사러 갔다. 고기 사러 갔다. 저 앞에 마트 있더라. 고기 그냥 한 50만 원치 사와라. 그냥 한 돈으로다가 제일 좋은 걸로. 남으면은 뭐 설마 버리라고 하겠어? 싸가야지. 싸서 작비 불러서 고기 파티 하자. 하나야, 내가 50만 원치 사오랬지. 5만 원치 사오랬지. 야, 50만 원이야. 야, 50만 원. 아무리 양호하게 주셔도 20만 원이다. 50만 원이. 먹느라 고생했으니까 쌈 하나 싸준다. 그래서 어? 쌈장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밥이랑 먹느라 수고한 나를 위해. 와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래서 우와 우와 우와,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잘 먹어요? 우와, 이걸 먹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남양주에 숨겨진 핫플레이스들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배부른 하루였다. 이거 진짜 배부른 하루였고, 승마 이런 것도 진짜 처음 해보고, 카라반 저런 것도 처음 타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엔 또 어떤 대한민국에 숨겨진 핫플레이스 찾으러 가볼지 댓글로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쭈라쇼.